아직 생사가 확인되지 않은 탑승자의 가족들은 오늘도 온종일 가슴이 까맣게 타들어갔을 텐데요. 인터넷에선 진위를 알 수 없는 문자와 동영상이 떠돌면서 이들에게 더 깊은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. 이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. 신락 같은 희망을 버리지 않던 실종자 가족들은 사망자 소식이 들릴 때마다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했습니다. 실종자들이 아직 배 안에 살아있다는 내용의 휴대폰 문자와 동영상 소식이 들릴 때마다 가족들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. 그게 핸드폰이 지금 위치 추적에 그 누가 이렇게 했는데 그게 잡힌대요 자꾸. 한 실종 학생의 가족은 구조된 학생으로부터 아이가 아직 살아있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했습니다. 애들 살아있다 그랬어. 애들 있다 그랬지 분명히. 6반이라 그랬니? 나 헛소리 안 하는 거 맞죠? 더 적극적인 구조 작업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. 배 안에 애들이 살아있다고 친구들한테 연락이 온대요. 연락이. 구조를 해달라는데 지금 못하고 있잖아. 하지만 세월호 내부에 33명이 생존해 있다는 것을 민간 잠수부가 봤다는 이야기도, 실종자들이 배 안에 생존해 있다는 소식도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입니다. 하지만 이렇게 가족들의 애타는 심정을 악용해 스미싱 문자를 유포하는 등 더 큰 상처를 주는 행위도 잇따르고 있습니다. 경찰은 이런 사람들을 강력히 처벌하기로 하고 수사에 나섰습니다. JTBC 이지은입니다.